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오물풍선 700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소행이죠. 밝힌 바도 있고요. 자,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한 좀 대응을 경고를 하긴 했는데, 또 대북 방송을 또 재개하든지 아니면 대북 쪽 전단지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또 그게 온다면 다시 또 100배, 뭐 만배에 또 오물을 풍선을 날린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유의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자, 주말 동안 뭐 잘 보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전국 곳곳에 오물 풍선이 발견됐는데 모두 700개가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발견된 오물 풍선은 모두 720여 개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첫 살포 이후 사흘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상공으로 띄웠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동안 살포했던 260여 개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이상의 규모가 지난 주말 동안 살포가 됐는데요. 풍선 한 개에 달린 적재물은 5kg에서 10kg 정도로 종이 조각과 폐 천 조각, 또 빈 플라스틱 병과 담배 공초 등 오물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 멀게는 경북 그리고 경남 지역까지도 그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전국에서 좀 700개라면 정말 많은 양인데 지난번보다 또 양도 많아졌지만 문제는 피해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예. 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마른 하늘에 오물벼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물풍선이 자동차 위로 떨어지면서 자동차 앞유리에 금이 가거나 파손된 네.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경기도 부천에서는 주차 중이던 트럭 타이어가 오물풍선 영향으로 불에 탔는데 차 옆에 떨어진 오물풍선의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오물풍선은 시장 한복판과 도심 도로 등은 물론 식약 그리고 언론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좀 떨어진 게 확인이 됐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에도 오물풍선 10개가 떨어져서 한동안 항공기 운항도 90분간 차질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서북도 지역에서는 북한의 GPS 교란이 계속되면서 어민들의 조업에도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된 북한의 도발. 우리 정부 역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예고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네. 또 앞서 지난 도발 행위 때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좀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지난 2018년도에 중단한 바가 있는데 왜 이 북한한테 대북 방송이 위협적인지 또 이 대북 방송이 남북 관계에 지니는 의미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 한국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이자 또 남북관계 현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게 이 대북 방송입니다. 네. 첫 시작은 1963년에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중단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북한 핵실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런 바 있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서 체제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게 좀 이론적인 네. 효과인데요. 앞서 2015년 8월 DMZ 목함 지뢰 사건에 맞서서 대북 방송을 재개했을 때에는 북한군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서 이 확성기를 향해서 폭격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싫다는 거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대남 방송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를 지난번처럼 조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도발 또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서 언론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언론들은 대체로 정부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대북 방송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 세계일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준 북 도발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도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재개 수준 북 오물풍선도 북 오물풍선 도발이 자초, 이렇게 했었고요. 네. 또 조선일보도 북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오물풍선의 대북 확성기 논의 강대강 대치만 할 건가, 라면서 강대강 대치보다는 좀 대화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네, 사설을 썼습니다. 자, 김동희 차지2 화이팅. 또 배동화님은 이진아 기자님 아닙니다. 전현주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뽕뽀미님, 또 전성님, 채윤님 뭐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하는 거야, 아니면 왜 북한 건드리냐고, 삐라를 일부러 뿌리냐고, 또 뭐 자극한 건 솔직히 대북전단이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혹시나 더 이렇게 대북 방송을 한다든지 전단을 우리가 날리면 더 오염 풍선을 보낼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또 우리 댓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지, 또 김구름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최상병 수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상 좀 관여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사망 사고 이후에 네. 두 차례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에 군을 질책한 게 첫 번째 관여고, 이 이후에 또 다른 관여가 있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한편 대통령실이 여태까지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거라는 의심에 대해서 억측이다, 이렇게 일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그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본인으로 향하는 것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최상병 사건 대해서 이제껏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결국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인정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범죄 여부거든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우선 군사경찰 직무법에 따르면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나 감독자로서 이를 총괄하는 이는 각 군의 참모총장입니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일반적인 직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실상 위임돼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좀 확인이 되어야 직권남용 또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좀 가릴 수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라는 식으로 이첩을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한편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법적이고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 이런 논리로 맞서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권남용죄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범죄인데 이 직권을 남용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지금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판사들이 이제 많이 무죄가 된 게 그런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네. 대통령은 좀 달리 봐야 돼요. 그 직권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직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범죄 성립 여부가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직무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시작 후 맞은 첫 주말에 야권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열었네요. 네, 지난 1일 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면서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박주민 의원은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찰나지망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라는 뜻이라면서 최해병 특검법은 찰나지망이 돼서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지금 7일이 원구성 협상 시한인데요. 여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 계속해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이견이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양당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약 2시간가량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혁 원내수석 부대표가 협상대표로 나온 2+2 협의였는데요. 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온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고 압박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법은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만약 협상이 불발된다면 법정 시한인 오는 7일에 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겁니다. 국회법상에 국회의장 선출 이후 3일 이내에 원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네. 7일인데 법대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 상임위원장일 것 같아요. 이미 법사위원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반기에 21대 후반기에 그거 봤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각 당의 입장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 운영 과방위 외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면서 좀 열린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여당 몫으로 하는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운영을 유지하도록 해달라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개네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아마
향후 민주당이 지금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위원장 부분인데, 또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또 사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최소한 몇 개라도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행이냐 이제 법도를 가느냐 이게 합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선혜님 오셨고요, 이프로님 오셨습니다, 영희님, 또 프리티킴님,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전현주 기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자,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두분 오셨습니다. 영식당의 공동대표 박영식 사이트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반갑습니다. 두분 보면 저도 월요일 아침이 늘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신납니다. 원래 월요일 아침에 좀 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첫 주니까. 네, 두분 보면서 예전 방송할 때 월요일 그 프로그램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두분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주말간에 있었던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우물풍선이 지난번보다 두배 많았다고 해요. 700여 개가 발견됐고, 이재명 대표 우물풍선 수치스럽다면서 남북 대화 채널 복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북한 우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우리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이게 민간에 지금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뭐 실제 그 도로를 달리다가 풍선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차도 지금 예, 부서졌다고 부셔졌다고 합니다. 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제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저는 뭐 규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가지고 전면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북 확성기나 뭐 민간에서는 대북 전단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허용돼서 날려지고 있는 그 걸로 날렸기 때문에 알고, 오는 네, 거예요라고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군 차원에서도 대북 전단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제 이런 조치를 받아들여서 더 강한 강도 높은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군사적 긴장도를 더 끌어올리는데 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는 정상 국가가 북한이 되고 싶다면 이런 행위는 해서 안안 되겠죠.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것 같고, 남북 대화 채널 자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복구하느냐, 이게 또 우리 정부의 숙제일 텐데, 과연 대화로 해결 가능할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 저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는 NSC. 게 북한의 도발 있을 때마다 사실 개최되고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내고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오물 도발이 있었을 때, 이게 지난달 28일, 29일, 맞습니다. 그때는 NSC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열지 않았다고 비판을 뭐 야당에서도 하고
뭐 언론에서도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NSC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뭐 모습은 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아니 이 자식들이 그 똥을 보내고 말이야. 잠깐만요. 욕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왜 똥을 보내는 건지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어? 정말 그 이 똥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정말 그 쏘기도 애매하고 이게 또 쏘아가지고 맞추면은 뭐 경품을 주는 게 아니라 똥이 퍼진다 그러세요? 네, 터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똥 터져, 똥 터져. 네. 아이고 똥 냄새가 나네. 아 근데 우리 또 국민들 그 자존심이 아, 있는데 정말, 이 오물을 네. 보낸다는 거는 이게 참 국민들의 어떤 분노도 좀 아니 우리가 주셔야... 뭐 똥으로 보입니까? 아니 저 북괴 자식들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한 겁니다. 어? 북한이 정말 감내 하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조치를 제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근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냐 이제 이러한 그 말씀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주시는데 실제 아니 피할 방법을 좀 대통령님이 마련을 좀 해주셔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폭탄이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똥 폭탄이에요? 아니 근데 그 폭탄이 오는데 그 맥주를 마시러 가시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잔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울적하니까 풍선 뜬데 어떻게 그러면? 어? 뭐 안 준가 그 풍선이? 그래서 아무튼 저기 예. 오늘은 제가 그 아프리카 예. 저기 정상회의 네. 제가 그 저기 정상들이 와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 네. 레소토 맞아.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네. 코트디부아르 하면 저 드록바 아닙니까? 드록바 거기 풍선 주고 어? 그 볼 잘 차네 아야 야야 뚜레인가 그 아무튼 그런 정상들 만나가지고 예. 아, 똥 냄새가 자꾸 나.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걱정 많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나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대북 확성기 방송해서 똥이 만배 백배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물이.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좀 제대로 된 조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좀 큰 민생 문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민생과도 연결되는 아마 그런 걸 저 노리고 북한이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저강도의 도발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예. 오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을 마치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기분 나쁜 점도 있지만 예. 만약에 그 풍선에다가 화학약품 같은 것들을 매달아서 그렇죠. 이게 화학전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치도 우리 조치도 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고려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좀 눈에 좀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원, 300명 전원한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래 해서. 자, 근데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불통하는 대통령의 난은 받을 수 없다라면서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협치를 거듭한 뭐 옹졸한 정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 밖으로 또 쓰레기처럼 보내, 뭐 내리, 밖에 낸 이런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난을 두고 여야 갈등이 또 일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저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의상 축하난 뭐 네.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걸 또 반송하거나 뭐 돌려보낸다는 거는 좀 뭐랄까 오바스러운 조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긴 했는데 네. 이게 22대 총선의 민심을 생각을 해보면 음흠. 저는 그 대통령을 마음에서 이미 지운 분들이 네. 에, 선출한 국회의원들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난을 저렇게 대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의 눈치를 좀 보고 행동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대통령 자체가 이미 지금 2년간 입법부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국회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난을 우리는 거부한다. 네. 라는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로 보이고요. 사실 대통령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치를 그간 너무 다 보니까 아, 협치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못했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이게 이제 뭐랄까 아까 우리가 오물풍선 얘기했지만 이게 이 의원들의 비대성의 대응이겠죠. 네.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면 딱 그만큼 이렇게 예, 대통령, 나는 안 받겠다. 예,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도 거부하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원칙적인 뭐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보여서 다만 전 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네. 국회 앞마당에 좀 심으시든지 아니면 뭐 지인을 좀 주시든지 해가지고 쓰레기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난제예요. 그렇죠? 난제. 네. 어, 조국 대표. 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짧고 굵게. 네. 아,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좀 많은 의원들이 많이 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네. 다 뭐 옹졸한 정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 일반인 시각에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받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건 일반인 시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개인적 입장이었으면 뭐 조국 대표나 뭐 이준석 의원한테 주고 싶었겠냐.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간 대 기간으로 보낸 거다라고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따가 천하람 의원도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오늘은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예. 아니 제 얘기는 이상민 천하람 의원 못 나옵니다. 아 못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하람 연구가 안 되고 아, 연구가 아직 안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었던가요? 아무튼 예 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뭐 일부 천하람 의원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네. 다만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행정부라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법안을 모조리 거부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컸겠죠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제 공과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셨다는 건데. 아, 영원입니까? 예. 예. 그렇게 공사를 구분을 잘하시는 분이 그러면 예. 개인 휴대전화로 최근에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공사 구분을 대표적으로 못하는 분이어서 천하람 의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의원들에게도 하실 말씀이지만. 네. 또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논란이 뭐 불거지지 않았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난 거부에 대한 것 역시 뭐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 수반의 어떤 의례상 선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저도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존중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자 뭐 준비된 거 없습니까? 아니, 아이고, 예. 아니, 직접 나오셔가지고 직접 난을 갖다가 보내면은 그건 받아줘야지, 그거. 아, 나 참 이거. 고마, 치워라, 난. 잠깐만, 저거 폭탄 아니야, 저거? 풍선이 저기 있네, 저거 여기 저기 있는 거야, 저거. 폭탄입니다, 예. 아유, 냄새가 자꾸 나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제 걸음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우물풍선 안에 거물을 걸음을 걸음. 난에다가. 아니, 그럼 박영식 씨가 다 가져가 가지고 예. 예. 어이, 그 정실장. 저기 박영식 씨한테 저기 풍선 다 줘. 고마 치워라 난. 나 참 이거. 아, 코트디부아르는 뭐가 맛있나. 아 먹는 것도 생각하시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 오늘 뭐 아프리카 쪽 만난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국정 지지율 조사가 지난주에 아이고. 이제 갤럽 조사가 좀 났었는데요. 아 높지가 않아요. 어쩌면. 조사 취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21%입니다. 아, 지금 뭐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도 20대, 23, 뭐 21까지 지금 이렇게 결정적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화수목을 보통 조사를 하는데 이거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8일, 29일,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순직 해병대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다는 점. 네. 사실상 침묵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마치 이제 비호하듯이 뭐 예를 들면 경로가 죄냐, 전화 통화가 죄냐, 뭐 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여당에서요. 그렇죠. 예. 이게 충분히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이게 정상회담 기간이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네. 근데 한일중 정상회담. 예. 한중일 정상회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 이런 논란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외교 행위보다 이 한중일 한일중 표현이 어떤 것이 더 앞서가야 되냐 이런 것들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외교 활동이 있으면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컨벤션 효과라고 원래 보는데. 같으면. 근데 이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고. 예, 그리고 예. 또 그 30일에 이게 뭐 국민의힘 연찬회 이따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30일에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는데 이날이 또 그 얼차로 받아서 숨진 그 군인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날 가서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시고 또 맥주도 따르시고 맥주도 하셨죠. 마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긍정도 21%지만
부정이 70%였어요. 너무 커요, 이게. 이 지지도는 이명박 정부의 그 집권 말기보다 더 나쁜 수치여서. 왜 나를 꺼내? 야, 잠깐만. 아니, 나를 불러. 나는 그 UAE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아, 저기, 그, 누구였지?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 많이 해 먹어야 돼. 너무 해 드셨, 아, 뭐, 어? 너무 해 먹. 아, 음식을 조리해서 왔더라고. 야, 예. 그래요. 왜 하필 또 이 MB 대통령? 내가 왜 불렀어요? 예, 불러가지고. 아니 그때 보고 싶었어요. 그 예, 집권 말기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지지도가 더 나았다라는 그런 예.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할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예. 아니, 그래 할 수 없고요.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법상. 예. 그때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MB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좀 막았다고 보여요. 이렇게 네. 막아서 더 떨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아하. 올라갈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낮아 보인다. 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대통령이 다 쓴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영수회담도 했고요. 네. 기자회견도 했고요. 음흠. 기자들 만나서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도 계란말이 먹였고. 먹였고요. 예.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반대 진영을 때려잡는 정도의 정책이랄까요? 네. 그런 방향, 그런 전략인데 여의도와 서초동을 동원해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실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방식의 반대 진영 때리기 전략, 그게 첫 번째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꼭 지지도가 떨어지시면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죠? 이번 갤럽 조사 보더라도 대구, 경북과 부산, 네. 경남도 역시 부정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시장 방문을 하시거나 으흠. 지역적으로 한번 행보를 보여주셔야 으흠. 이쪽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네. 예전에 꼭 지지도가 떨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으흠. 부산이나 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 가지 방법 빼고는 사실 지금 대책이라는 게 마땅히 보이지가 않아서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나 전혀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요. 지금 해주신 질문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이게 문제가 21%잖아요. 네. 갤럽 조사가 사실은 어떤 특징이냐면 잘 올라가지도 않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좀 고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10%로 가버리면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한 거죠. 이정희 님이 지금 1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로 가면은 사실상 이제 심리적 탄핵이다. 예. 라는 표현을 지난 주말에 이제 경향신문도 그런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선 민심을 보셔서 아실 텐데, 21%의 지지도를 대통령실과 대통령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이미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던 게 총선 성적이 이미 드러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전혀 우려가 위기의식이 없다가 이제 와서 21%의 지지도를 받아들고 나서도 또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10%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번 주에 한두 번쯤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에서 투표로 분명히 여당과 정부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회와 제도 내에서 싸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어디? 예? 장애투쟁하겠다고요. 장애투쟁 주말에 이제 예. 시작을 했는데. 뭐 가출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네. 투쟁하겠다 이 얘기죠. 네, 투쟁하겠다. 농담인데 못 알아듣네. 일부러 하려고 또 농담까지 또 예, 하셨네. 아무튼 밖에서 예. 함께 네. 국민과 함께 항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같이 나가실래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 직접 말씀을 좀 주셨지만 22대 국회 개원했습니다. 첫 주말에 지금 범야권 윤석열 대통령 또 여권을 향해서 해병대 특검법 통과 얘기를 하면서 장애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대치 국면이 된다면 글쎄요, 이게 국회 운영도 그렇지만 또
이게 장기화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보수층 내분까지 초래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 그 보수층한테 전통적으로 어필했던 가치가 네. 뭐 애국, 국방, 안보 이제 이게 전통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도 그렇고요. 이번에 군에서 벌어진 뭐 사망 사건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군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대통령이 실제 국방 안보나 이 군대에 대한 어떤 시각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들 보수층 내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보수 대통령이 맞나? 아... 이런 비판들이 실제 많이 나왔었고요. 네. 제가 만나는 보수 인사들도 그런 표현들을 덜어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징적인 게 뭐냐면 21대 국회 마지막 우리 그 표결 당시에 물론 이 특검법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결을 던져놓고 만약에 그렇게 부결이 돼서 법안이 폐기가 되면 자신들이 핸들링을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박수도 치고요. 뭐 환호를 원래 또 환호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웃음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박수치지도 않았고 서로 격려하지도 않았고요. 뭐 환호도 안 나왔습니다. 약간 눈치 보는 느낌이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뤄짐작컨대 지역구에 가든지 네. 자신들이 만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최수근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정도의 목소리를 늘 듣고 있는데 대통령 눈치는 봐야 되겠고 네. 그렇다고 또 뭐 지역 민심은 들어야 되겠고 지지자들 목소리는 들어야 되겠다 보니까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나온 거 아니겠는가 싶어서 뭐 보수 내부는 저는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내분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홍준표 시장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 맞아요. 수 있을까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예. 의미가 없어요. 조작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응답률 15% 이하는 이제 발표를 금지해야 된다. 내 거래 봅니다. 그래 보시군요.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여론조사는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2011년 전당대회 때 당대표 하셨죠 그때? 3억 원을 주면 네. 10%는 조작해주겠다. 이런 여론조사 옛날에 업체가 있었어요. 아하. 그게 뭡니까? 조작이, 수치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선도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도 네. 일부러 그 업체가 대세론 몰아주려고 이제 지지율이 단자리수가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는 지지율 중요하지 않고 응답률도 중요하지 않다. 예. 그래 봅니다. 그래. 아니 근데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중요하고 잘 나올 때는 또 그 여론조사를 실컷 인용하면서 조금만 나쁘면 뭐 조작이다. 아니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홍 시장님도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박영식이처럼 잘 오지 않으시오. 공직 임무는 40여 년 동안 내 방식대로 마이웨이를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까지 이제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홍준표 시장님. 아유.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듭니까? 아, 일부 조사는 그럴 수 있는데 이 한국갤럽이라는 조사기관이 전통적으로 지금 좀... 수십 년간 했던 조사 방법이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조사인데 혹시 홍 시장님도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는 정정당당하게 아부하면서 살지 않았다. 그게 홍준표의 길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자. 그만하고 대구 좀 신경 쓰시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인자. 가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네. 예. 아, 홍준표 시장까지 와서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안 좋은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군기 훈련 받다가 그 쓰러져 숨진 그 훈련병 연결식 당일날 대통령 또 국민의힘 의원들 워크숍에서 술자리 좀 술 얘기 있었죠. 비판이 좀 많았어요.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에게 겨우 그 정도였냐? 맥주 아, 비판이 좀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박영식 에디터. 아, 저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네. 이건 진짜 한심한 장면이어서 네. 한심하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실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로 저 연찬회 자리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정무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한테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하,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정도의 조언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 이거를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했다면 더 문제고 그렇죠. 말린 사람이 없는 것도 없는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매우 심각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참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장면 보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나와 같은 나라를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해맑은 얼굴로 너무 이게 술 앞에서는 너무 해맑은 얼굴로 저 사진들이잖아요. 저기 어퍼컷 하면서 웃으면서 저 모습이 그래서 저게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찍고 또 연결식이 또 있는 상황이라면 저거를 다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마련인데 왜 이게 의식이 안 되느냐. 박영식 에디터 짚어준 게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 날이 네. 뭐 물론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연결식이 있는 날이었다면 어퍼컷 정도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전날 하루 술 안 마실 수 있는 거고 전날 하루 환하게 안 웃을 수 있는 건데 연찬회에 가서 그러면 그럼 울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반론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네. 얘기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이게 뭐 모습은 밝아 보이지만 마음은 좀 복잡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08석으로 출발하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저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만약에 국회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특검법이나 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이 또 발의가 돼서 표결을 해야 된다면 108석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날도 건배사가 뭉치자 똘똘 예. 뭉치자 아니었다고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마음은 조급하고 행동은 밝아 보였으나 심경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아무튼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자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송영길 전 대표 보석됐던데요. 뭐 송영 대표도 한 말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송영길 대표님. 일단 우리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와. 예. 꾸벅. 예. 제가 정말 광주에 기반한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네. 정말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정말 이 보석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새로운 광주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대표 오랜만에 보석돼서 밖에 나오니까 그래도 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좋죠? 그리고 교도소 그 내에서 정말 제가 교도관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냐. 그리고 같이 미결수들 아닙니까? 미결수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냐. 정말 물병을 던지고 싶었지만 그래서 물병은 없었습니다. 물병을 던지기 정말 우리 강아지도 울고 있습니다. 시시야 네. 아빠 갈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송영길 대표는 머리가 백발로 하얗게 돼서 나오셨던 아, 그렇죠. 네. 지금 그 저기 모습은 검정 머리가 되셨네요. 아직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하였습니다. 광주 정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시야 아빠 간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송영길 대표가 맞아요. 키우는 반려견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 이름이 시시라고 시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번에 투옥이 됐을 때도 시시에 대한 사진으로 뭐 포스터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시라고 언급을 한 거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실까 봐. 시시. 아, 반려견 네네. 시시. 예. 자, 22대 원구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법사위 운영이 이제 가방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만약에 안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하겠다.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13대 국회 이후에 나름대로 관행적으로 원구성하는 그런 룰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뭐 여야 합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국회라는 공간이 원래 협의하고 소통하고 합의하는 곳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뭐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거부권과 입법권이 대립하는 정국 이어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내 정치가 사실상 사망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 상황을 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즉 관행보다는 국회법을 우선해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아하.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총선 민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총선을 누가 이겼냐, 총선에선 또 누가 심판을 받았냐를 감안해 보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도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8석의 소수 정당이 이제 이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목리를 부릴 자격은 지금 시점에서 없는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고, 국민들은 야당 우위로 표를 몰아주면서 입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니까 이 국회법을 따라서 원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협상이 지연되면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 그대로 이행하려면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 이 상임위 구성이 안 되면 뭐 국회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뭐 지금 시기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따분해. 예. 뭐? 따분해. 저 자식은 버릇이 없다고 어른이 나왔는데 저 따문에 그러고 댓글도 따문에밖에 없네요. 어쨌든 그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총선이 네. 끝나고도 그 일반 그 국민이 그 민심이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왜 그렇게 저기 냉혹하게 갔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없잖아요. 예.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여론조사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와.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때문에라고 봐요. 예,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네. 마치기 전에 한동훈이는 1년이나 좀 쉬어야지. 그 왜 자꾸 튀어나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러면 왜 그 김웅 씨를 만나거나 지금 김웅 씨 만나서 고마움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김웅국 씨를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아, 만나도 되죠. 아니, 만나도 되죠. 아니, 그, 아니 그건 문제 삼은 게 아니죠, 위원장님. 저는 호랑나비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저는 지구당도 마찬가지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건 정말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구당 부활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와. 지구당 그리고 당대표 그리고 지역 토호들 간에 정말 어두운 고리를 끊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야. 저는 지구당 부활이 원외 위원장들을 와.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동의하죠. 하지만 그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야. 이분을 왜 갑자기 저를 붙여놓은 건가요? 아유, 예, 예, 예. 어쨌든 지구당 부활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러 가야 돼서요. 또 네.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 안녕. 와. 이야. 가셨네요. 예. 예. 똑같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야,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예. 오세훈 씨. 그 사람에 대해 또 토론 예, 논쟁은 예. 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진짜 그 지구당 논쟁을 보면서 이제 뭐 대리 이제 앞서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권 주자들끼리 전초전이라고 좀 보는데 네. 근데 진짜 지금 할 말을 잃어버린 게 네. 와, 너무 똑같네요. 너무 오세훈 시장을 언제 이렇게 또 끌어올리셨지? 제가 준비가 된 서울시장입니다. 와, 뭐든지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야. 제가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 노래가 있습니까? 오 솔레미오. 진짜요? 자세한 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연구가 됐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오세훈 시장님을 모셨던가요? 제 기억이 그때는 잘 안 납니다. 좀 약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좀 약했는데 네. 오늘 거의 확실해졌네요. 야. 알겠습니다. 종종 오세훈 시장까지 저희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오세훈 띄우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구당 살리기 그리고 김웅국 씨 만나서 예.
애국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자, 잠시 구독자 이벤트 하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공개방송인 만큼 재미있는 코너, 풍성한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지금 나오는 화면의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목사님 최근 검찰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조사를 받고 2차 소환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자, 1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뭐 그냥 전반적인 네. 총론을 다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소환 때는 내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피고인 신문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네. 고발자도 모르고 고발 내용도 사실 모르고 간 거예요. 1차 때는 뭐 피고발이니까 예. 네네 열람을 해도 뭐 비공개 열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가보니까 뭐 활빈단 서민이 뭐 이런 단체에서 뭐 되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예. 고발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수사를 받은 거고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녹취록 증거물 제출로 인해서 예, 출두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이 번지길드님, 정의는 승리합니다. 최 목사님, 또 훈민정은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젤리스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글들 또 댓글 주고 계십니다. 자, 1차 소환 조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 그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를 2차 때 제출하셨다고 하던데 주말에 이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던 저널리스트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 일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상정 의원님께서 소통위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우선 요청하신 사항이 그 김상정 의원님께서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선생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예. 자, 이게 총무 뭐 조모 과장이잖아요. 보면 들어보면 처음 통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아, 조 시기는 예. 취임하는 그 해에 네. 10월 17일 날 이루어진 통화고요. 아, 10월 17일 날. 그 전에부터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죠. 네. 최초로 통화하고 알게 된 지가 7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미국에서 연방 상원 하원 주지사 이런 그 방문 사절단이 항상 해마다 와요. 네. 김창준 의원이 주도하는 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방한할 때
이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접견하는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예, 소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음흠. 7월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무슨 사고가 났는가 하면 김창준 의원께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아하, 예.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음흠.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이 걸리셨어요. 뇌진탕도요? 그래서 피가 뇌에 고이일 정도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 음흠. 고령이시고 이제 김 의원께서 고령이시고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이제 그렇죠. 느끼셨는지 아프고 막 다치고 이랬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 김창중 의원 아드님도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그동안 평생 살아서 여기민을 왔는데 네. 뭐 여기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미국에 예, 묻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묻히고 싶다. 한국에서. 예, 그런 네. 의사를 표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여사한테 청탁의 형식으로 그래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금품이 오간 건 맞아요. 뭐 찍혔으니까. 그럼 왜 그것이 갔느냐. 대가성 부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본인 부담성도 있지만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용산에서 움직였습니까? 실제로 김창준 그 의원 그 부인하고 그 김건희 여사 두 사람 만남도 있었어요? 만남은 없었어요. 아. 네, 그걸로 인해서 뭐 만남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냥 대통령실 그 조모과장이라는 그 직책은 그분은 이제 전체 정부 각 내각의 부처마다 네. 이제 어떤 그 연락을 하거나 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전체 내각의 부서를 총괄하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역할의 캐릭터더라고요. 보니까 아. 김건희 여사 측에 무슨 문의가 있거나 정부와 관련�서 뭐 이제 오다가 있거나 미션이 있거나 뭘 알아봐라 그러면 그 역할을 조모 과장이 해왔던 아,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그 조 과장이 저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통일TV 건 그다음에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건 그다음에 국가원로자문회의 건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상하원 의원 방문단이 오는 네. 건 접견 건 이런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조모 과장이 일단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하, 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조율하는. 예, 예. 네. 그래서 조율하고 뭐 알아봐주고 청취해주는 정도 그런 거지. 성사된 거는 성사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 정도 알아보려고 했고 이 사람이 일반인 아닙니다. 대통령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과장인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예.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각종 선물도 주고 각종 청탁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네. 그 청탁 내용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안장권도 네. 저는 전달은 했지만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또 그분이 이제 3선까지 지내시고 4선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걸 포기하신 게 네.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기서도 국립묘지 안장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않아요. 그것도 않아요. 안 되고 통일TV도 예. 완전히 뭐 박살을 내놓은 상태라서 복구 불능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고 이미 그 자리에 천공TV가 들어온 상태라서 천공TV 예, 네. JBS TV라는 천공TV가 통일TV를 끊고 그 자리에 열흘 만에 개국 리셉션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요하게 천공과 대통령실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집요하게 그거는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청탁의 형식으로 서류를 보자 나도 서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거 네. 통일TV권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음흠. 청탁 플러스 뭔가 이제 그 천공 측과 김건희 이런 정권과의
그런 커넥션 같은 걸 한번 파헤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그 한겨레 단독 보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또 우리 최재형 목사님 그 대담 요약권도 확보를 했다고 하던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어갔는지 좀 또 분석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목사님께서 직접 제출한 자료입니까? 검찰한테? 제가 직접 작성한 거고. 아, 작성한 거군, 작성해서. 네, 작성한 거고. 예. 제출은 우리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아, 제출했는데. 예.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접견을 하면. 네. 이제 뭐 두 시간 가까이 접견을 했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뭐 거기는 녹음기도 들어갈 수 없고. 네. 또 뭐 이렇게 핸드폰도 반입이 안 되고. 밖에 이제 핸드폰 보관하면 누니까 뭐. 좀 메모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내가 기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사가 뭐 하는 거 적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냥 복귀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억한 걸 다시 메모를 하셨던 거예요. 메모한 거를 가지고 아. 이게 폭로될 때 폭로 예. 방송이 나올 때 1회부터 4회까지 나갔잖아요. 이게 디올백 그렇죠. 사건 폭로 방송이 그때 이제 취재 기자들이나 진행하는 아까 박영식 앵커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아. 해서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그날 네. 메모해놓고 정리는 따로 또 하신 거네요, 그러면? 메모 예, 예, 좀 예,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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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샤넬 화장품 이렇게 건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 전할 때 그 내용을 좀 적어두셨던데 이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면서 뭐 화장품 얘기니까 예, 예, 샤넬, 화장품. 샤넬 화장품은 말 그대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는 차원에서 네. 전해주려고 전해준 건데 사실 카톡으로 먼저 우리가 그냥 푹 하고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선물을 가지고 미리 카톡으로 카톡 다 보냈죠 고지를 메시지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는데 네. 거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져간 건데 좀 여기에 존재의 가벼움이 보였던 거예요, 여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면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아, 막 뒤에 있는 비서한테 정아무개 비서를 오라 그래가지고 아. 막 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포장지를 뜯고 아하. 끌어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예. 예, 좀 모양새는 좋지는 않았죠. 제가. 바로 근데 어쩌면 또 현장에서 성격에 따라서 주는 선물도 바로 또 예, 예.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 바로 끌러보고 옆에서 보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예. 샤넬 화장품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예. 이미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해 포장지 다 뜯고 뭐 내용물 다 꺼내고 했는데 뭐 그 더 이상 예, 자 그러면 선물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죠. 디올백은 지금 대통령 저기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샤넬백도 거기 어디 있을까요? 샤넬은 샤넬 백이 아니고 화장품. 샤넬 화장품은 제가 볼 때는 여사 아니면 그 측근 비서들이 썼든지 아니면 최은순 여사가 네.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열린공간 TV 취재에 의하면 최은순 여사가 거기 커머나 컨텐츠에 와가지고 선물들을 계속 오피스텔로 아, 날랐다고 아, 그러잖아요. 예. 네. 아마 최은순 여사의 보관한 모처가 예. 국가 기록물 임시 보관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최은순 예. 여사가 보관하고 있을 건데 효심이 작동되지 않았나? 요게요? 예, 효심. 어머니. 그럼 지금으로 사서 줘야지요. 어머니, 내가 영부인이 되니까 이렇게 아, 선물들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엄마 가서 마음껏 쓰세요. 뭐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추측 부분입니다. 그죠? 예, 추측은 알 수 없는 거니까. 해 봅니다. 예. 야, 뭐 하여튼 샤넬 화장품, 디올백 예. 다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최 목사님께서 다 얘기를 하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좀 짚어보죠. 이 뭐 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전에 갖다 줬다고 했는데 그 책 부분입니다. 네. 권성희 변호사로 알려진 분이 네. 이 본인이 그걸 주었다 그러고 그 네. 아크로 비슷하죠. 네. 요거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기분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MBC 취재 기자가 네. 저한테 확인 전화가 먼저 왔어요. 네네네네. 보도 나가기 전에 네. 내 글씨가 맞냐, 내 책이 맞냐, 네. 사인이 내 게 맞냐. 근데 확인해 보니까 내 게 맞더라고요.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각 책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책 주면 읽겠습니까? 그래서 예. 한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읽어달라고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했어요. 아, 요거를 봐라. 요 페이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봐라. 요것만 봐라. 그 페이지를 아... 표시해놓은 포스트잇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아하. 좀 간당간당하게 붙여놔서 그런지 예.
그거는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렇게 서명했던 거, 그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또 뭐 이렇게 안내하는 예. 또 책 권마다 그런 건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뭐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거 한번 읽어봐라는 정말 어떤 진심을 좀 담아서 주신 책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사실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고 반대라고 예, 보시는 반대로 거군요. 지금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순방을 가도 네. 그 와인을 마셔도 취기가 돌까 봐 포도주스를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맞아, 예. 예, 판단력이 혹시 흐려질까 봐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이 국정을 임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정동력은 국민의 지지인데 그렇죠. 그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의 마음가짐과 자세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자세가 안 된 거지. 이런 책을 그냥 몽땅 갖다 버리고 술은 뭐 개눈간추듯이 마신 것 같아요. 술은 먹고. 흔적도 없고. 명품은 어디에 갔을까요? 예, 명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는 이 책을 발견하신 분을 검찰이 소환한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니까 네, 검찰에도 내가 항의를 했어요. 이번에 예. 2차 소환 때도 권성희 씨가 저한테 아, 예. 그 내가 이제 통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여러 이제 매체에 그분이 아주 신났어요. 여러 매체에 다니시더만요. 예. 그 책을 주우신 분이 권성희 변호사. 예, 예. 그분이 예. 하는 말이 검찰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 책을 내든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증거인멸이다. 왜냐하면 예. 권성희 씨가 그걸 가지고 매스컴에 다니면서 얘기할수록 김 여사는 불리한 얘기만 나오니까 네. 그런 건 이제 옳지 않은 방법 아닌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검찰에서는 15권을 주셨으면 15권을 다 가져오라 그래야지 왜 내 책 네 권만 가져오라 그러냐 거기는 김영삼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 함성국 뭐 박사 뭐 책 그다음에 자기 팬클럽 회장 강신은 강모 변호사 책 이런 것까지 예. 다 들어가 있어서 15권인데 네. 그런 책들과 함께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내 책만 발견됐다면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무튼 그리고 거짓말한 게 하나 또 들통났지 뭐죠? 않습니까? 예, 모든 선물은 국가기록원에 분류돼가지고 아~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갖다 버린 거잖아요. 갖다 버린 것도 있고 네, 책 예. 같은 거는 책 같은 걸 안 네. 보겠다. 네. 자, 지난 2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그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에 네. 수상한 시설물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시설물이죠? 그게? 네, 그건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작년,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예. 작년 3월에, 작년 3월이면 이태원 참사 그 전해 연말에 나고 한참 이제 막 그게 마무리 네. 되는 그런 단계인데 작년 3월에 그 이제 거기 근무하는 분 그 이제 제보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쪽에 근무하는 분 대통령 청사가 됐든 합참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거쪽에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상한 지금 콘크리트 흉관이 네. 매설되고 있는데 보통 이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흉관은 그냥 눕혀서 서로 관을 이어서 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인데 그렇죠. 예. 수직으로, 아, 수직으로? 2-3m 되는 관을 하나씩 수직으로 다섯 군데만 묻었다는 탁, 거예요. 탁탁탁 예, 탁, 예, 예. 예. 그리고 그 공사가 수억짜리 공사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엄청 높은 그 육군 서울사무소 담벼락을 다 헐어버리고 네. 그걸 철거하고 그걸 콘크리트를 폐기물로 갖다 버리는 작업 그리고 그 자리에다 커다란 나무 뭐 미루나무 느트나무 같이 커다란 나무를 다시 또 심었어요. 아하. 나무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요.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덤프트럭에 차들이 흙을 많이 실어와가지고 둔덕을 조성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둔덕을 조성한 데다가 한강 방면으로 그 콘크리트 흉관 다섯 개를 받은 겁니다. 받은 아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수상하다고 좀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자 육군이나 예. 뭐 대통령실에서 네. 뭐 밝힌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국방부에 먼저 아, 국방부 일단 국방부 국방부에 이제 요청했더니 자기들은 이제 그런 공사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실로 아하. 국방부 소관에서 대통령실로 이관이 됐다 아. 그리고 육군 서울사무소도 저희들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예. 대통령실 소관이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성만 의원이 네.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그랬더니
전혀 응답이 없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다섯 개씩 박고 콘크리트 물이 아마 이게 지금 주술 무속 아니냐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이렇게 세로를 박는다 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의심이 또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그게 하필이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예. 오방신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잖아요. 다섯 개면 왜 하필이면 다섯 개냐? 그리고 예. 그 가지런히 뭐 이렇게 나란히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보통 오방신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앙해가지고 오방신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듬성듬성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걸 감망이라고 그래요. 감망. 아무렇게나 하는 예. 걸. 그래서 이제 그걸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에서는 가운데 그 녹강에 뚜껑이 있고 옆으로는 사철나무로 위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추측을 해보고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속인까지 동원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네. 가장 가까이 우리 취재팀이 가서 촬영까지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에는 땅에 화기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직경이 1m 되는 그런 그 타원형에 2, 3m 되는 길이에 소금을 넣을 리가 없었다. 거기는 재물이든지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건진 몹사라는 분이 예. 살아있는 소를 마취해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껍질 벗기는 예, 그런 예. 구판을 벌린 적이 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추론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경복궁, 대한문, 그 다음에 뭐 국회, 국방부 청사에는 해태상이 있습니다. 해치상. 아, 그렇죠. 예전에. 그 상을 예.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 청사에도 해치상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관악산의 화기를 죽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다 동물인 해치를 해태가, 이렇게 해치. 놓는 건데 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기다가 예, 3월에 했는가 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시위대들이 한강진역과 이태원역에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는 그 길목이거든요. 아,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예.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도 두려워하고 전국적으로 이태원 참사 시위대가 예. 확산될 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마 제 추측에는 예. 육군 서울사무소를 임시 관저로 출퇴근하지 않고 아예 거기서 관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려면 거기다 뭔가 주술적인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지 않았으면 그 외에는 다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그 예. 장면 자체가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다섯 개가 네, 박혀 있고 예.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뚜껑을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하는 말이 예. 절단기로 그 이렇게 나팔관 같이 생겼습니다. 예. 이음새가 예. 그걸 다 잘라냈대요. 잘라내고 그걸 뚜껑을 덮은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외부의 반일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 수억짜리 공사면 반드시 공사 기록에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은 운행, 예. 운영되는 건데 일절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거는 반드시 거기에는 주술적인 것, 사이비 무속, 전통적인 무슨 풍수질이나 전통적인 무속을 저는 배격하진 않아요. 존중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예. 이거는 사이비, 미신, 그다음에 주술적인 거, 상대를 저주하거나 또 뭔가 이제 뭐 액막이만 해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고 그것을 제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가지고 1탄, 2탄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네.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네. 거네요. 예, 예.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안 겁나요? 해야죠. 왜냐하면 하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나 기자들이 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부정부패를 캐내는 게 아니라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음흠. 오히려 야합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해외교포인 제 눈에도 띄는데 음흠. 여기서 하는 기자들한테는 왜 눈이 안 띄는지 이해됩니다.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죠. 뭐. 네. 목사님이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네. 뭐 해외교포 말씀하셨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출국 정지. 아 정지죠. 금지 나고 네. 정지. 내국인은 금지. 금지고 외국인은 정지. 정지. 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글쎄요. 뭐 네. 정지시킬 사람, 금지시킬 네. 사람은 딱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뭐 제가 뭐 이거 이 사건으로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도주할 네. 사람도 아니고 네 오히려 나가라고 그래도 저는 안 나갈 사람인데 네. 뭐가 뭐 캥기는지 저를 네. 왜 금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예. 안 하십니까? 예, 저 걱정되는 건 없고요. 예, 예.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감옥 가면 가는 건데 뭐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중궁궐 속에서 행해지는 이런 예,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가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건데 그 이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부분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예. 생각해 보세요. 저 말고도 다음 대기자들이 적견자들이 뭐 명품 그 백화점에 선물을 들고 저 다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분들이 왜 여사를 선물 사가지고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민원을 가지고 청탁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관저로 이사 가서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낮 11시 반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석대 설립자의 소나무 분재 고급 소나무 분재를 그 관저의 문이 열리면서 봤잖아요. 네. 관저로 들어갔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는 대학교 설립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어요. 뉴탐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지만 네. 그래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언론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광화문 촛불 집회 뭐 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그 집회를 하는 걸 반대가 아니라 네. 언론사 가서 해야 돼. 아, 언론사? 시청 앞에 가서 해야 소용없어. 아. 언론사를 삥 둘러가지고 아하. 언론사들 정신 차리게 하고 언론사를 압박해야지 시청 앞에서 맨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언론들을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돼. 언론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 언론이 거구나. 더 문제지. 아. 언론이 제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통일운동하는 사람이고 예. 해외 교포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나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취재를 한다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정보통신 유통업체 직원들이지 아, 무슨 네. 놈의 언론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있고요. 자, 목사님께서 건강이 좀 살 네. 빠졌다 이런 예, 살이 있어요? 4kg가 빠졌어요. 아유, 예. 혹시나 마음을 써서 그런 건가요? 예, 뭐 어찌 됐든 조사받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좀 뭐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예, 좀 막막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이더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따끔한 일침 요거 먼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긴 한데 최상병 특검 그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이탈표 뭐 일단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침 하나는 있었죠. 김웅 의원은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징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르는데 네, 우연히도 네. 그게 왜 111 플러스 무역표 딱 111 4입니까? 플러스 4. 110,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네. 이제 국힘 전체 상황이 일단은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같이 한다. 네. 일단은 뭐 탄핵으로 가는 탄핵 열차가 시동되는 건 안 되겠다 네. 했는데 참 우연찮게도 그날 저녁에 아. 바로 대통령의 직접 전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게 그 전날 나오거나 했었으면 아마 부결 못 시켰을 거예요. 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아하. 긴급 의총이 나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국힘의 자세 자체가 자기네들이 뭐 축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다음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전화 통화 부분, 네.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볼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도 물론 국힘에서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부인했던 거를 다시 시인하잖아요. 처음에는 경로 없었다. 예. 그런 거 없었다 그러더니 경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통화 같은 거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 없었다. 아니 통화해가지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이 관련자한테 전화한 정황 이 부분인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을 야단친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불가능한 얘기죠. 야단쳤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자회견 때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왜 그런 일에 최상병을 투입했느냐 가지고 격노했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네. 뭐냐면 그건 완전히 피의자가 미리 은폐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거였다 그러면 벌써 한 보름 지나서 그런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2일 사건은, 예. 아니, 이첩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이첩된 날에 세 번이나 통화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 통화한 것 뿐만이 아니라, 네. 그날 아마, 윤석열 정권 이래로 가장 바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아하. 보니까 예.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뭐 안보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 김영현 장관 네. 네네 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이상민 네. 장관 네. 그다음에 김영현 경호처장 예. 안보실장 예. 뭐 다 같이 그날 여러 통을 서로 전화 걸고 그게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이 계속된 거예요. 네. 뭐 보니까 그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더 경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박정훈 단장. 그건 만약에 쿠데타로 본 거나 다름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면 7월 31일 날 이첩하지 말라고 아마 지시를 했는데 8월 2일 날 이첩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또 더 경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되니까 온 데 지금 다 통화가 되는 상황이었고 네.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난리가 아마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리더가 네. 이제 뭐 단순하게 야단치거나 뭐 화를 내더라도 힘든데 대통령이 그렇게 뭐 경로 그러니까 수보회의에서 이걸 네. 꽝 쳤다는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게 뭐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집단 항명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수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공로했다는 얘기죠.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항명이고 네. 집단 항명 수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아마 집단 항명이라는 말 자체는 네. 만들어냈겠죠. 네. 국방부에서 또 안보실 쪽에서 네. 이걸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첩한 걸 어떻게 회수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걸 만들어냈겠죠. 네. 설마 대통령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그건 통화 기록이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최상 맨 특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네. 부인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예전에 이태원 때도 그랬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물어라. 일괄적으로 가령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물어라. 딱딱 물어야 된다. 이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 측에서 아마 좀 더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 그랬다가 네. 이게 직접 통화가 된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 자체가 외압의 몸통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이런 것까지 했느냐.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렇게 빼주기 위해서 한 게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여기서 구명 로비설이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전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정황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기문란도 이런 국기문란이 없죠. 국기문란이 될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게 22대 국회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8월, 9월이 돼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갤럽조사 보면 21% 지지율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더 떨어져서 앞자리가 10%가 되면, 때가 되면 이게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면. 박근혜 국정농단이 네. 있었을 때 그때가 25%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그것보다 낮으니까 위험 신호로 보는 걸 테고요. 24% 됐다가 21% 거부하면서 21%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아무 변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더 터져 나왔는데 지금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유를 나가면 여기서 되겠습니까?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일본은 네이버 라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계기에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우길기까지 쓰겠다. 그렇죠. 민기,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좋은 요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위험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아마 이번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 이번 금요일 주말부터 이게 예.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30대 40%는 한 자리 지지수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응답한 율을 보니까 정확하게 3-4-3으로 네. 보수 진보가 3-3, 예. 그다음에 4 중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보수의 결집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 보수 쪽에 더 결집해가지고 응답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응답을 못 하겠는 응답 거예요. 응답 자체도 못 한다. 왜 못 하겠습니까? 부끄럽다. 예.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또 탈당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 탄핵 국면을 조금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겠다면 그거 건배한 지 얼마 됐다고 워크샵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날 가서 네. 더군다나 우리 훈련병이 연결식 한 날, 그날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건배하고, 그런 건배사를 하고, 이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비굴해 보이더라고요. 비굴하다? 예. 왜냐면 이제 지금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국힘한테. 국힘한테 매달려서, 니네들이 108이 똘똘 뭉쳐야 특검도 없고, 그래야 탄핵도 없고,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거기서 국힘 의원들이 거기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나왔는데 상황이 심각지 않게 돌아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동훈 변수라고 봅니다. 아, 어떤 왜냐하면 내용이죠? 예. 한동훈이 왜 지금 1위로 나오잖아요. 네, 자기 지지율을 예. 당대표 1위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힘 내에 누구도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탈당하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즉 소리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네. 한동훈은 자기의 꿈도 있고 그나마 한번 약간이라도 반란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 부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한동훈 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당내에서도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과 그다음에 이른바 개헌으로 인한 임기란 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당에서 10월 달에 문제 생긴 거예요. 당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국힘 쪽에서는 탄핵만큼은 안 되겠다. 탄핵 말고 다른 개헌이야 다른 걸 할. 탄핵하다가는 지난번처럼 지리멸렬하게 또 분열되고 그러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 다른 수를 쓰자라고 하는 거로 돌리는데 그래서 전부 지금은 정말 너무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인다.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 다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다 위험해 보여.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확실하게 하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아마 조금 넘어갈 수도 있었을 박근혜 텐데. 전 박근혜 때. 전 대통령 예. 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탄핵까지 갔잖아요. 아마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개헌으로 해가지고 임기 단축하고 하는데 국민의 분노가 그렇게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자꾸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총선 끝난 지 두 달 됐잖아요. 네. 두 달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금은 이제 거부권으로 깔아뭉개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잠잠해지면 또 딴짓하고 잠잠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정권 검찰총장 출신에 이게 일종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당도 좀 같이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견을 좀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21대 국회에 처음에 같이 들어갔는데 네.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넘어 걸려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18개 상임위를 다 그냥 여당에서 했습니다. 예, 예. 뭐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11대 7로 배분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도 이제 뭐 온갖 거를 가지고 이제 발목 잡기를 하는 건데 국힘의 특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봐줘온 게 있었고 21대 때는 더군다나 이제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네. 다수당이었기 그래됐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봐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1대 국회가 너무너무 무기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안 되겠다. 이제 국민의 여론도 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준 게 뭐냐. 192석 만들어줬으니까 야당이 제대로 국회 역할을 해라. 윤석열 정권 거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국회법. 7일날. 예, 7일날. 표결로. 표결로. 국회의장, 상임위, 표결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18대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되겠죠,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국힘에서는 네. 상임위원장을 아무도 후보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예.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21대 때 초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렇게 했죠. 예. 네. 어떻게 될지 또 민주당이나 또 야권 입장에서 빨리 좀 특검법을 하려면 뭐 원 구성이 먼저 돼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요. 저는 국힘이 하는 모든 이런 예. 것들은 그냥 생쇼예요. 아, 쇼가? 아,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 특검 거부에 대한 최상관 거부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지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약간의 소동이지 그야말로 정말 역량가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겁한 짓을 더 이상 국회에서도 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국민들 알죠. 다 알죠. 네, 알겠죠. 네. 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종합특검법 네. 발의를 했고요. 최재형 목사 좀 전에 저희하고 방송도 같이 출연해서 네, 네.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받으면서 명품 화장품, 샤넬 그 화장품을 건네면서 포장지 뜯어서 확인식 줬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커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참.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보도가 된 거에 네. 의하면은, 디올백은 네. 아니라 샤넬 화장품을 네. 열어봤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옆에 있는 수행원도 두 명이 나와서 당시에 코바나 컨테스트의 네. 직원이었다는 사람들인데 보라고 뭐 이랬다는 아 네.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아, 예, 창피하다. 예. 네,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뇌물성이라는 걸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보이는데요? 예.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만약 거기서 그게 확인이 됐으면은 당장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몰상식의 표본들이에요. 안팎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종합 이번에 내놓은 그러니까. 게 종합 특검이기 때문에 된다고, 이게 다 종합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약간 조율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디올백에 대한 뇌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에 관련된 것도 있고,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예.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기문란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농단 쪽에 더 가까운 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그잖아요. 제일 부속실 없습니다. 그렇죠. 부속실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다는 건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농단이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종부세 개편 논의 대통령실 완전 폐지 카드를 좀 꺼내들었는데 아마 가장 또 전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네.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소랑설레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집값이 올랐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율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온 거는 박찬대 의원안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주자.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항상 제가 다세대 주택 세 세대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세 개를 다 합해봤자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아크로비스타 하나보다 못해요. 근데 저는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말이 안 맞죠. 예.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면서도 정말 요새는 30억, 40억, 막 50억짜리도 있단 말이죠. 강남에 그러면 비싼? 이제 그런 예. 호화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생각해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1가구 1주택이 부담하고 있는 게 한 4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2%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이거를 얘기가 돼서 이거는 네. 그냥 민주당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공부 좀 해야 된다. 공부 안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미음칫 같은 짓이다. 아하. 저는 미음칫 이게 뭐냐면요. 예. 누가 종부세를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재산세에다가
합산해서 하면은 제일 좋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왜 그걸 못했느냐? 재산세 합하면은 세율 자체 조정이라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네. 원래 종부세의 목적이 이게 형평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국세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방에 교부하는 이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균형 발전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종부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그거는요. 지금 부자 감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는 더군다나 고문정 위원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미움 지으시죠. 공부 좀 해야 된다. 아니, 저는 요번에 너무너무 예. 화가 났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만약 한다 그러면 저도 당시에 종부세를 세율은 올리되 네. 이런 걸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 전문 분야니까 자꾸 말이 좀 아니요 맞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미실현 과세이기 예.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냈어요. 과세 이연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일가구 일주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됐을 때 한꺼번에 내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예. 팔았을 때. 그러니까 매년 내는 건 부담되잖아요. 소득도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그거는 법으로까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처럼 9억, 뭐 12억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예요. 아, 절대 금액으로. 예.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에 되는 데서 이 정도를 낸다.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세다. 그리고 이름 자체를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이름을 좀 더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기여세라든가 사회기여세.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를 청년 주택 만드는 데 좀 쓰게 만들자. 그 돈을 갖고.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이죠. 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거 뭐 저기 뭐야 거부하니까 우리가 집권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 저 좀 화가 났습니다. 네, 너무 전문가시니까. 왜냐면 세제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한 300명 전원 국회의원한테 네. 축하난을 보냈는데 네. 또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갔다가 저도 왔으면 이렇게 갔다가 네, 버립니다. 문 밖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문 밖에 갖다 놓는 거 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는 건데 네. 뭐 그거는요. 보내는 거는 그건 대통령으로서 300명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이제 의례적인 거죠. 저는 네. 이제 그것도 그런 의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세금 아니에요. 네. 우리 세금입니다. 그 하나가 한 7, 8만 원 하거든요. 네. 단체로 샀으니까 조금 쌀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낸 거라고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안 받으려면 내놓은 거죠. 그런데 네.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 준 거지 개인 대 개인으로 준 거 아닌데 네. 버리지는 좀 말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 네. 기관 대 무슨 기관이요?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3명 의원이나. 그렇게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을 부르짖으면서 거리에는 안 나오고 이러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개혁신의 젊은데 좀 그 노예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 참 못마땅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말이나 하지. 또 왜 그 저기 난에다 물 주는 건 왜 보여주냐. 그런 제스처 좀 하지 말라고. 네. 그런 홍보 정치질 하는 거, 그거 네. 참, 그 노예하고 퇴행한 정치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번에 좀 놀라운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또 노소영 관장, 이혼 판결을 했는데 뭐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자금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네. 뭐 법원 판결의 뭐 이유이기 때문에
다 확인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확인됐다면 그 SK 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네. 국가에서 국고 환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쉽진 않은데 네.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기의 이혼할 네. 때 1심에서 저거 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결국 안 했잖아요. 그 300억. 그때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빠져나갔으니까는 예. 그때가 680억인가 네. 뭐 요번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1조 3천억이 그러니까 한 20배 넘은 거 예, 받았단 20배 말이죠.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유는 뭐냐? 2심에서는 명확하게 네. 당시의 기여가 있었다. 그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그 300억. 비자금 예. 300억. 예. 그게 일종의 지참금으로 간 거다. 그다음에 권력의 여러 가지 비호도 네. 있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 지참금의 300억의 효과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비자금을 인정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국민으로서는 야 그거 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저기 갈 수 있느냐.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 무슨 저기 뭐야 부정 뭐 국고 환수 환수법이 뭐 전두환법이 전두환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전두환법이 예, 있는데 예. 그게 1992년에 네, 만들어졌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전이고 그저 예.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하긴 좀 쉽진 않아요. 법률로서 예. 이게 이제 저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새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제 환수 당하기는 싫을 테니까 네. 뭐 이제 이걸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남겨놓고 우리가 왜냐하면 전두환에 대해서도 네. 환수법을 만들어서까지 했으나 결국은 환수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옛날 일이라고 그래서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환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치권 향해서 따끔한 일침, 시원한 일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